아. 지금은 9시 40분입니다. 10시 수업인데요. 2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가면 됩니다. 네, 여기는 시공간이고요. 시공간 5층 신축입니다. 남자 화장실도 있고요. 샤워실,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시골비요. 뿅.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기숙사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학교와 가장 가깝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 거울이 있고요. 여기가 거울이 있어요. 여기 공부 시간에 저 여기 1층에 보면은 이렇게 TV가 있어요. 이렇게 TV를 켜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서 TV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네. TV 보면서 같이 배달 음식 먹을 네.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방에서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가봅시다. 네, 저희는 수업을 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일단 당 충전을 네. 해볼게요. 공강 시간은 페룸이죠. 페룸 와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도 있고 네, 3층에 있는 패밀리룸 네.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휴식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 7시 20분이에요. 축구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민호 군과 함께 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렀다고? 네, 여기는 파인하우스입니다.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가 1,000원. 아, 힘들어.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판기, 또 무인 매점도 있고요. 여기는 헬스장이고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밀리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숙사생으로 살기. 몇번 먹으러 가요? 저기가 에덴관, 여기가 살렘관, 여기는 기숙사 식당 만나이지. 곧 있으면 또 기숙사가 나옵니다. 여기가 시험관. 드디어 도착. 드디어. 할렘관 서민실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2층 침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명 하고 여기 화면 침대 있는데 더 없네요. 여기 옷장이시고요. 자, 화장실 제일 가까운 사람 단무지 물 빼고 오세요. 기숙사에 화장실 딸려 있어서 딱 따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바로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터치로 조명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바로 들어가서 버릴 수 있습니다. 기숙사 브이로그 끝.